자전거 엄청 많네요. 어제 체력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. 전기 자전거로 대회를 했습니다. 아, 이 전기 자전거예요. 뒤에 배터리가 있네. 네. 아, 이 자전거 너무 귀엽다. 도로에 차들이 없어요. 오, 빠른 빠른 자, 빠른 거예요. 자자. 진짜 약간 남자 시골 느낌이네요. 네. 남자 두 분이서 그렇지 커플끼리 가서 저렇게 해도 되게 좋은데. 멋지다. 와, 진짜 좋다. 나 오늘 달릴 거야. 어,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. 네, 진짜. 갑자기. 오, 시원하다. 오, 해가 얼굴에 쫙 내리죠. 아, 좋다 날씨. 노래 한 곡 들을까요? 뭐 신청곡 있어요? 여기에 딱 어울릴 만한 거. 여기에? 오, 너무 예쁘다. 여행에는 음악이 필요해. 아. 아. 로맨티스트요? 아우. 달라요. 저 틀어줘야죠. 그림 같다. 아, 되게 좋다. 아, 오, 잘 어울린다. 너무 괜찮다. 저기 이제 너무 이게 받는 거라면 음악 듣고 이런 거 없어요. 힘들어가지고. 이 정도는. 어. 이야. 그러면 이제 그렇죠. 서로 행복한 거죠. 그렇죠. 이거 해줘야죠. 아, 또 이제 낮 잠을 주무시는. 어. 여기도 호수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. 저거는 뭐 연꽃인가요? 연바퀴도 너무 좋다. 연바퀴 너무 예쁘다. 자, 여기 한번 즐겨볼까요? 기가 막 여기 그냥 여기 나무 옆에 사진 딱 찍으면 기가 막 여기도 스팟이네요, 여기. 네. 와, 여기 스팟이에요. 아니 원래 제가 자연에 이렇게 자연을 보고서 감탄하거나 감동 잘 안 하는데 아 여기는 좀 감동스럽네요. 살짝 여기 구름이랑 산이랑 이 연꽃이랑 이 조합이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. 산책 연인들끼리는 또 사랑의 마음도 키워가고. 그래서 준호야 왜 이혼을 했어? 무슨 말씀이세요? 할 말 있습니다. 나 우리 이혼합시다. 잠깐 잊었다. 좋은 드라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행도 오게 돼서 아 좋다 진짜. 자 날려봅시다. 자 이제 또 정체를 했기 때문에 네. 다음 스팟으로 가기려고 또 바짝 또 속도 좀 냅니다. 네. 아 이건 데이트 코스다 진짜. 데이트 코스. 네. 와 여기는 뭘까요? 아 여기가 그 사진 속에 나오던. 아, 대신 앞에 안 보여서 그랬는데. 네. 아, 여기가. 중간중간에 저런 스팟들을 이제 해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. 자, 지금이에요. 네. 자연스럽게. 지금 한번 딱 서봐요. 또, 산호 형이 이제 좀 또 모델 또. 독사진? 같이? 아, 예. 포즈를 딱 잡으시는데 그림 같다. 저도 이제. 오! 안 되는 아마 되는 게 아니구나. 햇빛이 너무 좋은데? 야 이거 야. 막 찍어도 화보네요 여기는. 해가 좋으니까 지금. 아 그런 거 이제 시작하나요? 와 완전 여름인가 봐요. 좀 반팔 입고 계신데. 아, 진짜 예쁘다 네. 이거. 근데 땀이 흐르지 않는 한 25, 26도 정도 이 정도 날씨여가지고 덥진 않고 선선하게 따뜻한. 날씨 여행 다니기 좋은 날씨 진짜. 아, 달립니다. 네, 달려주세요. 만약 구르면 얼마나? 아 이거 구르는 거 상관 없을 것 같은데. 아 있긴 있구나. 예. 이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체험은 끝이야. 아, 여기까지. 아 힘들어. 아 내리막길이니까 또 좋다. 네. 금성무 나무? 네. 금성무 나무가 뭐예요? 여기가 원래는 금성무 씨가 CF를 찍어가지고 유명해진. 아~ 금성무 여기서 나무. 은행 광고를 찍으셨거든요. 여기겠죠? 이 나무겠죠? 저쪽 앞에 있는 나무. 네, 저 앞에 있는 거일 것 같은데. 요 나무예요, 요 나무. 오.
뒤에 배경이 산이 딱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데서는 약간 점프샷 이런 건데. 그치, 점프샷. 네. 욕심 있네. 진짜 정우야. 이거 그림이다, 진짜. 그냥. 오! 저기 그냥 도로가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요. 진짜 예쁘다. 지금은 정말 아름답다. 자세가 너무 유용하신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. 진짜 좋다. 진짜 하고 싶다. 진짜. 아예 햇빛 쬐는 데서 딱 그늘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? 이야. 또 누가 열시트 켜놓고 갔어. 아이, 따뜻해. 출발합니다. 출발.